의장단 선거에서 갈등을 빚은 충주시 의회가 이틀째 파행을 이어갔습니다. 이변을 일으키며 이탈표를 던진 세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제명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여소야대로 판도 변화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.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제7대 충주시 의회 개원식, 의회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.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흘째 등원을 거부한 겁니다. 새누리당 의원 3명이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윤범노 의장 선출을 강행한 데 따른 항의 표시입니다. 그러나 내일 업무보고부터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새누리당이 윤범노 의장 등 3명을 영구 제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 의원의 역할이 또 뭐 있잖아요. 그래서 내일부터는 집행부의 업무보고하고 이러는 데는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거죠. 하지만 앞으로의 4년 임기가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윤범노 의장 등 3명이 소속 정당을 잃게 됨에 따라 충주시 의회 구도는 당초 12대 7에서 9대 3대 7로 바뀌게 됩니다. 새누리당이 여전히 다수당이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의원들이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 새정치연합에 입당할 경우엔 말 그대로 여소야대로 재편됩니다. 윤범노 의장은 최종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습니다. 싫어서 뭐 내보낸다라면은 좀 남아서라도 무소속으로 남아서 시와 시민을 위해서 더 중립적인 역할로 일할 수 있다고 하고 싶습니다. 생각지 못한 의회 권력의 재편으로 부담이 커진 건 조기령 충주시장입니다. 초선시장으로 소속 정당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. 의장단 선거마다 갈등은 있었지만 아예 판도까지 바꿔버린 이례적인 상황에 더 많은 갈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. MBC 뉴스 허지입니다.